면 한번 면 한번 풀어서 먹어볼까요? 그리고 이걸 드실 때 원래 호들갑은 떡게요. 면을 목젖까지 닿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야 돼, 가득. 그래야 이 안에서 이 막 이 면의 향과 맛이 느껴지면서. 목젖까지 때릴 정도로. 도 있고. 아, 좋다. 이 면맛도 진짜 중요하거든. 면맛이 진짜. 그 메밀의 함량이 나는 네. 거에 따라서. 그럼요, 그럼요. 생각보다 면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함흥냉면은 왜 우리가 알다시피 면을 보통 이제 입에 넣은 다음에 가위로 자를 정도로 엄청 쫄깃하잖아요. 그렇지. 질기질기고 엄청 잘 안 씹히고. 근데 함흥냉면은 그냥 툭툭 그냥 끊어지는데 무슨 차이예요? 그게 사실은 같이 냉면이라고 부르지만 함흥냉면은 감자면이고요. 아, 그게 감자면이구나. 평양냉면은 메밀면이에요. 이 메밀 자체가 굉장히 그 순하고 예민해요. 그래서 온도도 익반죽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프레스로 미리 내려놓으면 안 되고 주문과 동시에 내려야 되고 이 기계가 너무 과열돼 있으면은 면이 내리는 과정에서 상한대요. 뽑기가 쉽지가 않네요. 네네네. 그러니 뭔가 미리 다 재면을 해서 어딘가에 넣어놓고 팔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.